성경 말씀은 이건데 제목은 보수와 진보예요. 그래서 또 좀 헷갈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한국에서 큰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자꾸 이렇게 사회가 갈등도 생기고 그리고 더 문제는 교인들끼리 서로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수가 뭐고 진보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진보주의자 같습니까? 스스로를 생각할 때 보수주의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중도주의자입니까? 네. 그래요, 맞습니다. 이 크리스찬들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크리스찬들은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인데 사는 것은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보수주의자요, 진보주의자요라고 말하면 우리는 아무주의자도 아니고 그냥 예수주의자입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 브리테니카 사전을 봤거든요. 보수주의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7페이지를 써놨더라고요. 빡빡하게. 근데 이건 사실은 원래는 보수주의, 진보주의라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왕정으로 복귀를 하잖아요. 시민혁명이 일어났다. 복귀를 하고. 그랬을 때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영국에 있는 그 정치하는 분들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지기 위해서는 법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법. 그래서 이 법과 질서를 지키게 했을 때에 비로소 사회가 안정해질 수 있다. 근데 그 법과 질서는 시민만 지키는 게 아니라 왕도 지켜야 된다. 왕도. 그렇죠? 그래서 영국이 입헌군주제라고 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뭐 보수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은 법과 질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대통령 탄핵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다. 이놈들 속이는 거다. 뭔가 이미 세워져 있는 국가의 틀을 바꾸도록 여론을 조작하고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빨갱이들에 의해서 탄핵이 추진됐다.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좀 나이 드신 어른분들이 태극기 집회를 이렇게 여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이제 제 관심은 뭐 그분들이 태극기를 들니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아, 왜 십자가가 저기에 있어야 되지? 저분은 저 십자가를 들고 저기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실까? 사실은 그게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보수라고 하는 말은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전통적인 가치가 뭡니까? 효도. 혹은 어떤 로얄티, 충성심. 그 다음에 한 가정 안에 부모 공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가치 또 가정.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중시하는 분들은 법과 질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법과 질서를 지켜야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니, 집안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해야지 아니, 느닷없이 와서 이놈이 말도 안 듣고 대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안 되잖아요. 그냥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 전통적인 가치, 어떤 질서를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도록 하는 원인이 있어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수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그걸 지켜야 될 사람들이 부패하게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정말 아니면 세상이 자기들에게 부여된 대로 자기들 스스로가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근데 그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지키지 않고 엉뚱한 일로 쓰고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수주의자들이 스스로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의 법과 조직을 갖고 더 이상 사회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이 부부가 둘이 살 때 세우는 약속 있잖아요. 그 약속을 둘이서 알콩달콩하게 지키면서 살았는데 애가 생겼어요. 애가 하나면 괜찮은데 한 서너시 생겼어요. 두 부부가 만들어 놓은 질서 가지고 이게 생깁니까? 안 되죠. 그때 법을 새로 만들어야 돼. 내가 밥을 할 때는 당신이 애를 봐주든지 내가 애를 볼 때 당신이 뭘 하든지 해야지. 왜 그거 나 혼자 다 시키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요. 돈이 그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가진 게 얼마 차이가 안 날 때는 법과 질서 지키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너무 많은 돈을 갖게 됐어요. 근데 무서워. 도둑놈이 자기를 이걸 훔쳐갈까 봐.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있는 사람들이 법을 정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을 매수해서 자기를 지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도록. 이때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인들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잔뜩 사는 곳에 느닷없이 무슬림들이 잔뜩 왔어요. 전통적으로 우리의 가치는 뭡니까? 기독교 신앙이요. 근데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같이 섞이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기존의 질서를 가지고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고쳐야 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진보예요. 이게 진보.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은 이 진보라는 말하고 보수적이라는 말을 뭐라고 말을, 우리가 아무리 내가 이해하려고 해도 저분이 보수주의자라고 하는데 저분이 지키려고 하는 게 뭐지? 제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나가서 이 보수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을 십자가를 이렇게 길을 들고 나가서 뭐를 얘기를 하는데 과연 저분이 말하는 가치, 저분이 말하는 보수가 뭔가? 자기 지키라는 건가? 교회 지키라는 건가?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답답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사실 이렇게 된 것은요, 우리 한국인들은 특히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제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됐으면 이제 무정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법과 질서를 새로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새로 세우는 과정에 느닷없이 뭐가 생겼어요? 6.25가 터졌어요. 새롭게 법과 질서를 만들기도 전에 6.25가 터져버렸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한국의 보수주의는 뭐가 보수주의입니까? 그 상황에서 한국의 보수주의는 뭐가 보수주의입니까? 그 당시에 한국에 있었던 법과 질서는 뭐가 법과 질서입니까? 일본 사람들이 사용하던 법과 질서가 그게 한국 사회의 법과 질서였어요. 그런 중에 전쟁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한국 사회는 일본의 사람들이 쓰던 법과 질서를 가지고 사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공산주의자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했냐면 진보주의자는 빨갱이고
그 뭐라 그러죠? 기득권층이라고 하나요? 일제 잔재는 보수주의고 이렇게 이게 한국 사람들이 오늘날 갖게 된 슬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는요, 더군다나 그 6.25 때문에 동족 상 서로 죽이고 살림 이것 때문에 너무 큰 아픔이 있어가지고 요번에도 보면 보세요. 저 어렸을 때는요, 데모할 때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주로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번에 데모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두 분 계셨는데 그분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70세. 예? 70세, 65세 이래요. 이분들이 왜 그렇게 돼야 됐어요? 그분들이 무슨 가치를 가지고 그렇잖아요? 이건 오해예요. 오해. 우리가 바꿔야 돼요. 특히 교인들이 바른 정신을 가져야 돼요. 어디 무엇부터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왜곡된 사상, 생각 이거 바꿔주세요. 이 왜곡된 사상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 왜 젊은 애기 엄마가 빨갱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다면은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저 일제 잔재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들까지 나서가지고 아 저거 그걸 빨갱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한국 사회가 80%가 빨갱이입니다. 제가 슬픈 얘기인데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얘기했어요. 2003년인가 4년인가 제가 여기 오니까 제가 군목 출신이기 때문에 기독장교회에서 굉장히 저를 환영해 줬어요. 가보니까 대부분이 장군들이 그 장군을 하셨던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노무현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분위기가 노무현은 빨갱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한마디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분이 대통령이 돼야 나라가 더 잘 되겠는가 이걸 생각을 하셔야지 이놈은 빨갱이라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를 데리고 집에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그 뭡니까 그 맥도날드도 가고 아니면은 뭐 가가지고 붙들어 놓고는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제가 아 내가 여기 안 가는 게 낫겠다 해서 그 다음부터 안 갔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안 가요. 근데 저 그게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 특히 믿는 사람들은 모두를 사랑해야 돼요. 보수적인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 있잖아요. 아 이거 빨갱이들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지? 불안한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리고 또 현재 이런 사회 법과 질서를 갖고는 너무 힘들어. 이건 바뀌어져야 돼.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노동자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동자들이 다 빨갱이입니까? 아니에요.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나 돈 더 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빨갱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분들을 위해서도 또한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게 기독교인 것 같아요. 희생해야 되는 게 기독교인 것 같아요. 사랑해야 되는 게 기독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려고 해요. 우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누구한테 죽어요?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 여러분 그 당시에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이 어떤 사람? 이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 돈을 주고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사장의 직위도 유지하고 자신의 신분도 보장받고 적당히 외부 세력과 타협하면서 종교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이 이 대제사장 장로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법과 질서가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의 법과 세력 안에서 유대나라의 질서가 유지되면 자신들의 탐욕적인 삶을 계속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건 그들한테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말하는 대로 됐다가는 우린 끝났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가 왕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만약 로마가 불안해가지고 다시 우리를 친다면 그럼 우리 이거 뭐가 되냐? 이게 불안한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죠. 제거하기로 작정을. 쉽게 얘기하면 요즘 사람들이 새로 누가 나타나면 빨갱이를 하는 것처럼 예수는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 그러니까 신성모독하는 아주 나쁜 겁니다. 죽여야 된다. 이걸로 몰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신성모독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성모독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보다 더 보수적인 분이었어요. 그들보다 더 보수적인 분인데 정치를 할 줄 아는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진보적이고 파괴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면에서 이 보수주의자들을 꾸짖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2장 38절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 중하리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떻겠습니까? 끔찍하죠. 이거 큰일 납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 당시 보수주의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뭘 가르쳐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 복음. 여러분, 천국 복음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저기 있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상적인 것을 가르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데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사회를 어떻게 해? 전복하려는 세력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현실성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 대중을 미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이거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럼 바른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고 어떤 사람이 저렇게 말하니까 저렇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미혹되지 말아요. 주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우리가 보듬어야 될 대상이 누군가? 이것을 바로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대표적인 보수주의자. 그가 보수주의자로서 대제사장의 명령을 따랐을 때 한 일이 뭡니까? 믿는 사람 가두고 잡아 죽이는 일이에요. 저도 법 지키고 전통적인 해석을 말할 때 저도 보수주의자예요. 저도 교단이나 아니면 목사님들 모임에서 제가 늘 말하는 게 뭐냐면 규정이 뭡니까? 규칙이 뭡니까? 전 그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아주 그 고리타분한 사람이라고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규칙, 규정 없이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일할 때, 믿는 사람들이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게 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목회자로서 성도의 삶을 돌아봅니다. 문제가 생긴 사람을 만납니다. 그들을 만났을 때, 제가 성경적인 법과 질서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작은 것이라도. 그게 진보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세상적인 어떤 성향에 치우치는 교우가 아니라 보수의 마음도 이해하고 진보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도요 사실 이미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거 우리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거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수주의자죠. 그런데 그 보수주의자가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법과 질서를 깨뜨리는 것으로 보였거든요. 안식일도 안 지키고, 그렇죠? 율법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연약한 사람들 돌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본문 말씀 속에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언제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고 죽는다니까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리 마옵소서 그랬을까요? 사실 베드로는요,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소외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때가 되면 만왕의 왕이 되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한자리 한다. 그 중에 좌우편, 뭐 한국말로 얘기하면 영의정이 됐든 좌의정이 됐든 그 중에 한자리는 분명히 나라. 왜? 이미 예수님이 내가 네 위에 네 이름 반석 위에 뭐를 세워?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한 자리는 내 자리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한테 죽는다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리 마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리 마옵소서. 물론 이건 제가 생각한 거예요. 성경이 그랬다고는 또 안 나오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시는데 거기에 베드로는 어떤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죠? 하나님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되면 나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해가 돼요. 이게 요즘에 많은 교인들의 태도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옳고 그름을 얘기할 때 옳은 거 아멘 다 해요. 아멘 해요. 그런데 야, 이제 나 죽어야 돼. 네가 생각했던 기득권, 그렇죠? 네가 생각했던 어떤 유익, 너 기대할 수 없어, 받을 수 없어. 그건 안 되지. 그렇게 돼. 저는 이번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태극기 집회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버스를 동원해서 이렇게 보내고 하는 거 봤어요. 왜 그러실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부패했구나. 두려운 거예요. 국가가 전복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 국가가 전복됐을 때 내가 그동안 목회자로서 아니면 이 큰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이제 얻게 된 이 기득권을 이제는 큰일 날 수도 있겠다, 빼앗길 수도 있겠다, 두려운 거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내몰리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내일 저기서 무슨 모임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뭐 내일로 갈 것도 없네. 오늘 예배 끝나고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저기 갑시다. 여기서 몇 명이나 그 말에 따라줄까요? 따를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는. 왜? 자기 생각들이 다 있어. 근데 이분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분들의 생각에는 그 목사님이 구세주.
우리가 그 목사님의 말을 잘 들으면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합니다. 저한테 순종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해요? 그럼 말하세요. 저도 제가 약점이 있고 연약하다는 걸 압니다. 바로 그런 태도, 그런 태도가 보수와 진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태도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어떻게 해야 나를 부인하는 거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 확대돼서 인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아 이게 뭐냐면 가정 안에서 내 부모를 어떻게 부모나 또 내 형제보다 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면 너희들 나 따라올 수 없다 하는 이 말씀이 확대돼서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말로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룸에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 자기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이상스럽게 들릴지 몰라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가치는 보수주의자의 가치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율법 제5계명에 뭐가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율법적인 가치,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이 어그러진 세상에서 이 사악한 세상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그 가치까지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할 때 그 가치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미 세상에 있던 어떤 가치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뭘 못한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올 수 없다, 자기를 따라올 수 없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서 일어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보수라고 자처하는 기독교인들한테 그걸 묻고 싶었어요. 무엇을 지켜 내고 싶었습니까? 어떤 가치를 지켜내고 싶었습니까? 이걸 묻고 싶더라고요. 이미 만들어진 법과 질서 안에서 교권 굉장히 높아졌죠.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보다도 더 높아졌는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는 원래요. 특히 뭐 카톨릭 교회라면 또 그건 모르겠어요. 개신교회는 개혁이라고 하는 전통 속에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개신교회가 개혁하고자 했던 것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섬기는 모습으로, 그렇죠? 어떻게 하면 중된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개혁교회의 가치였어요. 그런데 이 가치를 가지고 교회가 성장했는데 거꾸로 옛날 교회에 흉내를 내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가족이기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눈가림조차도, 가족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유익조차도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떤 분이셨어요? 동등? 본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법과 질서를 얼마든지 주장하면서 심판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심판자가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택한 방법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우들이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그래서 성장해야 될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교인은 보수주의자도 아니고 진보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보수하고 진보라고 하는 말은요, 이렇게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태어난 한계가, 어떤 사람은 좋은 위치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위치에 태어나니까 나름대로 자기 있는 위치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보수주의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진보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하나님 안에는 진보와 보수가 없어요. 이 모두가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질서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창조는 뭡니까? 이건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질서는 뭡니까? 법 안에서 유지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교회 안에,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죠. 알콩달콩 살다가 아이가 생기면 새로운 질서 만들어야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 이제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 집사님 뭐 이렇게 하다가 새로운 사람이 왔어. 새로운 사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사람을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이, 안 돼. 아이, 우리 옛날이 좋았어. 오던 말던 우리끼리 놀아. 이게 보수예요? 아니에요. 변해야 돼.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 그때 부모는 어떻게, 새 아이가 생기면은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있죠. 관심에서 배제되는 거. 내가 요즘 살다가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집사람이 나는 눈앞에도 안 보여. 늘 애들하고만 놀아. 이게 어릴 때는 더 해요. 어릴 때 애가 깐난애가 생기면 엄마가 된 아내는 남편 쳐다보지도 않아. 모든 게 거기 중심이지. 그죠? 아, 여러분은 안 그랬나 본데. 저는 좀 그래요. 그렇지만 그거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걸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그 질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함께 해야 돼요. 마찬가지죠. 새로운 신자가 왔어요. 아니, 목사님이 지난주에는 나를 반갑게 인사하더니 오, 이번에는 그 사람한테 꽂혀갖고 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어떻게 신앙이 성장해요. 장성한 분량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그것을 어떻게 포용하며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런 변혁의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차차 자기를 부인하고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소개하고 또 주님 사랑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